자,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망난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원투 낚시로 지렁이 머리깨기를 했었는데 저번 영상 댓글에서 피싱님께서 네, 여러분 청개비 머리깨기 저렇게 하시면 날아가는 도중에 3분의 1 떨어지고 바닷속 내려가는 도중 3분의 1 떨어지고 이게 집어한다고 하는데 멍멍이 소리 하지 마라 하십시오. 3초면은 파도 때문에 자리에 없습니다. 결국 바닥에 남는 거는 큰 바늘에 듬성듬성 붙어 있는 딱딱한 이빨 달린 대가리가 있습니다. 대가리만 있습니다. 저럴 바엔 차라리 지렁이 꽂이 쓰셔서 바늘 줄까지 올려주세요. 이 영상에서 잡힌 건 저 자리에 그냥 뭘 던져도 물자리입니다. 요 말은 피싱님께서 제가 고기 잡았는 거는 지렁이 머리로만 잡았다는 말인데 요게 피싱님께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요게 구독자님들한테 잘못된 지식이 갈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절대 머리만 남지 않습니다. 머리깨기를 하고 나서 바로 논스톱으로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지렁이 머리깨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렁이 머리깨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지렁이 일곱 마리 머리깨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저쪽에 여가 보이세요? 여기는 우선은 모래바닥이 아니고 자갈 여밭이 듬성듬성 많은 곳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싱님 말씀대로라면은 던지고 나서 9초 후에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자, 우선은 던지고 나서 30초간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자, 염장 지렁이 아니고 잘 움직이는 청개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지겨우시더라도 참아주세요. 논스톱으로 바로 던지겠습니다. 여밭으로 바로 갑니다. 세게 불꽃 캐스팅 하겠습니다. 불꽃 캐스팅. 자, 물에 들어갔거든요. 자, 1. 이제부터 세어 볼게요. 카운터 1, 2, 3, 4, 5, 6, 7, 8. 빨라지나?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이제 바로 회수하겠습니다. 자. 아, 여밭에 걸려. 자, 여기서 회수를 바로 하겠습니다. 자, 자, 자. 논스톱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자, 가자. 자, 자. 자, 방금 전에 던질 때도 분명히 풀 캐스팅을 했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 지렁이가 다 떨어졌나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여러분들? 꼬리 부분은 나가면서 지렁이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떨어지고 일부러 지렁이들이 자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 부분은 지금 다른 꼬리 살았는 것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렁이 방금 전에 여밭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게 캐스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렁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피싱님께 뭐라 그러려고 일부러 이 영상을 찍었는 게 아니고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시니까 피싱님이 지렁이가 싱싱하지 않은 거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 이렇게 머리깨기 하셔가지고 던져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렁이 안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던질게요. 지렁이 재탕 한번 더 던져봐. 더 회수해 볼까요? 한번 해봐. 자, 그럼 던지고 바로 회수해 볼게요.
이건 10초 만에 또 건질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바로 건집니다. 3초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붙어 있다. 자, 던집니다. 아, 또 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다 무편집, 노편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자. 어이구야. 어떻습니까? 제가 미끌림 때문에 여기 수초 때문에 풀 붙었네요. 풀만 바로 뗄게요. 자. 어떻습니까? 두 번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잘 달려있습니다. 제가 요거 세 번째 던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머리 깨기 해서 캐스팅 하세요.